올라간다. 영어 실력이 올라간다. 반갑습니다. 봉개풍입니다. 39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일단 배경 지식을 위해서 1번 앞에까지 읽어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favorite, 가장 좋아하는 웹사이트들은, 자, sometimes 빈도부사죠. BD, 조디, 이랍의 빈도부사가 지금 앞에 쓰였죠. 일반 동사. 자, greet는 맞이한다. 아, 우리를, 유저들을. 자, like는 전치사 뭐뭐처럼의 뜻입니다. 자, 오래된 친구들처럼. 자, 온라인 북스토어, 서점들은, 자, 또 웰컴, 복수동사죠. 복수동사. 그들의 고객을 맞이하는데, 환영하는데, by 의해서입니다. 자, name, 이름에 의해서. 자, 그리고 실제 주어는 북스토어에서 복수주어였고요. 복수동사의 suggest, 제안. 하는데, 자, 새로운 책들을, 자, 대생략 구조죠. 자, they might like에서 they가 말하는 거는 고객들이, customer들이 아마도 조동사 동사원형 좋아하는데 목적어 to read, 읽는 것을 좋아하기를 추천한다. 자, 이렇게 좋은 점이 있다는 거죠. 자, 위에 올라와서 그러나 내용 바뀌네요. 자, 그럼 앞에는 일단 긍정, 뒤에는 부정으로 가겠죠. 일단 역접으로 가네요. 자, concern, 우려. 걱정들이, 에이, 우려들이 has been 현재 완료 플러스 비동사 PP에 현재 완료 플러스 수동으로 갔습니다. 그러면은 증가해오는 중이다, 증가되어지는 중이다의 계속정용법이죠. 자, 자, that cookies, 자, 주어고요. 자, which, 자, 관계되면서 콤마 찍었으니까 계속정용법이죠. and day로 바꿀 수 있겠죠. 여기서는. 자, 쿠키들인데 이 쿠키들이 can 조동사 동사원형 추적할 수 있는 쿠키들, what 또 조동사, 아니 조동사라다 의문사, 자, 주어 동사 무언가 사람들이 하는 것을, 자, 선행사 포함 관계대명사이기 때문에 여기서도 사실상 무언가라고 해석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무언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을 추적할 수 있는 쿠키들은 실제 본 주어는 쿠키스고요, 본 동사는 may입니다. may 조동사 동사원형 아마도 violating 하는 중일 것이다. 위반. 자, 위반하는 중인데, 자, privacy, 개인, 뭐지, 개인성, privacy라고 할게요, 그냥. 자, 그 다음, by ing, 도움으로써. 자, 회사들이나, 혹은, 정부들이, 정부 에이전시, 정부 대리인. 그래서, helping, 준사역 동사 때문에 동사 원형, 혹은 to 들어갈 수 있겠죠, 여기서는. to accumulate, 수집, 하도록, 수집 아니고, 자, personal information, 개인정보를. 자, 그럼 앞에는 긍정적인 쿠키, 뒤에는 부정적인 쿠키, 여기에 대한 결과 혹은 예시가 들어가겠죠. 자, 그래서 다시 들어가 보면은, 자, real estate 사이트는 부동산 중개 사이트들은, 자, tell, 말해줘. 그들의 고객에게 about 뭐에 대해서, 자, new property, 새로운, 밑으로 내려갈게요. 자, new property, 새로운 토지. 원래 재산이라던 때에선 real estate랑 연결해서 토지로 연결하겠습니다. 토지들을. 자, 이 토지들은 복수죠. 복수 동사. 자, have come, 나왔는데. 결과용법이 사실상. 결국 나왔는데. 어디에? on the market, 시장에. market 할 때 우리 on쓰죠. 시장. 이런 정보, 매물 정보를 준단 말이에요. 자, easy trick들은, 이 trick들은 뭐예요? 이러한 정보 제공. 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정보 제공의 트릭, 속임수들은, 이제 속임수보다는 기술. 이게 좋겠죠. 자, made possible, 수동태, 만들어지는데 가능하도록. 자, by 뭐에 의해서, 쿠키에 의해서. 자, 동격으로 썼죠. 쿠키라는 건 뭐예요? 작은 파일들인데, 어떤 파일? 이 파일들은, 자, on 인터넷 서버가, 자, 인터넷 서버가 stores, 단수, 저장하는데, inside 어디에? 자, individual, 개인의 웹 브라우저. 안 들어가네요. 자, 그래서 소유격 관, 나중에 들어가네. 자, 그래서 소유격 복수 형태 S 주의하시고, 뒤에 명사로는 웹 브라우저에서의 명사로 끝냈습니다. 자, so, 그래서, 자, 이시마라는 것은 서버. 자, 이 서버가, 자, can 조동사 동사원형. 자, remember, 기억할 수가 있는데, 대문 누구냐면, 개인들. 자, 개인들의 뭐 정보라고 해도 상관없겠죠. 개인을, individuals를.
자, 데어폴 빈칸 넣기 지금 막 나오죠. 포 익잼플 또 나오고 여기서 빈칸 넣기 문제가 또 시작되고 있습니다. 우리 빈칸 항상 접속사 주의하시고. 자, 그럼으로. 자, 쿠키들은 can greatly 삽입절 부사고요. greatly 하게 benefit 시켜주고 있죠. 자, 그 다음 can 조동사 동사 원형에 benefit 썼습니다. 자, benefit은 이익을 주는데 개인들에게. 자, 예를 들어서 좋은 내용이 들어가겠죠. 이익이니까. 쿠키들은 자, save 유저의 chore. 귀찮은 일. 자, 귀찮은 일을 save 해준단 말에 대해서는 절약해준다 해서 구해준다, 아껴준다. 두 개 다 됩니다. 자, 그 전에 유저의 귀찮은 일을 적게 만들어준다는 거죠. of 전치사 뒤에 있던 명사. 자, having to, have to 뒤에 동사원형. 자, 전치사 뒤에 동명사 처리했고 have to 같이 걸었습니다. 그럼 have to enter, having to enter는 들어가야 되는 것을, 넣어야 되는 것을, 이름들과 주소들을. 자, enter into 쓴 거예요. 어디에 넣어야 되냐면 into e-commerce는 인터넷 상업 사이트. 창업이 아니고 상업이에요. 여기서는 e-commerce는 상업 사이트에. 자, every time 매번. 자, 매번 day는 사람들이. 자, make a purchase는 구매를 할 때 마다 해야 되는 수고를 해서 구해준다. 이해가요? 덜어준다. 가 더 해석이 정확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긍정이었고요. 뒤에 보시면 securities another concern에서 another이란 표현 있죠. 이것도 키 핵심 뭐죠? concern이랑 another. 자, another이란 말 앞에 하나가 나오는데 concern은 지금 부정의 영향이죠. 앞에 나오는 거는 여기 부정적인 영향이 아까 개인 privacy였죠. 그래서 5번이 답이 되고요. 자, security는 보안. 자, 보안이 다른 concern 우려 사항 이다. 자, 동격이고. 자, 쿠키들은 make, 쿠키 make shared. 쿠키들은 만드는데 썼고요. shared 과거분사로 썼네요. 자, 그래서 공유되어진. 자, 공유되어진 뒤에 나오는 명사 수식 하겠죠. 그래서 좀 더 내려가서 보시면. 아, 다 못 가네요. 아예 그냥 이렇게 가겠습니다. 자, 공유되어진, 자, 컴퓨터들을 만드는데, 자, far less는 비교급 강조죠. much, even, still, far, a lot, 비교급. 훨씬 덜에도, 주의하시고. 자, 일치불일치 문제죠. 훨씬 더 안전, 덜 안전하게 만들어. 공유 컴퓨터를. 자, 그리고, 자, 실제 주어는 쿠키들은 만든다. 동사 1번 썼고요. 쿠키들은, 자, 제공한다. 또 복수. 복수, 복수입니다. 자, 제공하는데 해커들에게. 자, many ways, 많은 방법인데 어떤 방법? to break into system 하는 방법들을. 그래서 형용사법으로 썼죠. 자, 시스템 침투 하는 방법들을. 그리고 그래서 breaking into system 이라고 하는 표현보다는 더 잘 쓰는 게 breach into system 이라고 더 잘 씁니다. 침투하다, 혼란시키다. 자, 요래서 빈칸 문제를 한번 다 봤고요. 밑으로 내려가서 보시면. 자, 그래서 인터넷 쿠키죠, 이게. 쿠키. 와, 신났죠, 인터넷 쿠키 보고. 와. 자, 인터넷 쿠키에 대한 소재를 우리 PK씨가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터넷 쿠키의 장단점.